시청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 맞추지도 않았는데. 네, 어떻게 또 잘 알고 오늘 주제가 뭐죠? 새해를 맞이해서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작년 딱 1월 초에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역시 제일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게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 오늘 장비 변천사랑 어떤 장비를 추천하는지를 이야기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영혼의 주제입니다. 아, 네. 이 장비 생각하시죠? 아, 그럼요. 인간이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만족의 끝이 없어요. 끝은 없어. 네. 진짜 어느 정도 지금 사실 만족은 한 편이긴 한데 그 와중에도 뭘 더 사볼까? 뭘 바꿀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걸 하물며 시작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렇죠. 저는 되게 특이한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캠코더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기종이 뭐죠? 이게 소니의 AX40이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집에 모든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놀리는 게 아까워서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아, 진짜? 네, 저 마이크 빼고는 다 있어서 네. 있는 장비로 시작하라고 했는데 저는 되게 있는 장비가 좋았어요, 사실. 저도 근데 요즘에 캠코더가 관심이 있긴 있거든요. 아, 네. 캠코더의 장단점이 뭐예요? 일단 줌이 한 20배, 30배까지 모델마다 다르지만 맞아, 맞아. 가능하다는 점이고 네. 만약에 이게 줌을 할 때는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렌즈가 무겁잖아요, 좋은 렌즈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편이고 사용시간이 길고 뭐 4K로 찍어도 제한이 없고 1시간, 2시간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어요. 그 용량을 하면 애초에 영상이 목적인 기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는 확실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안 좋았었던 단점은 혹시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사실 저는 그 단점을 알기 때문에 그 네. 상황을 만들진 않았는데 제가, 네, 제가 듣기로는 있죠. 이걸 들고 다니면 경비 아저씨들이 쫓아온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VG 특공대. 네, 뭐 그리고 내가 휴대폰으로만 찍고 있어도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굉장히 창피한데 요즘 또 사실 네. 그 사람들이 카메라에 민감해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거 들고 있으면 와, 쟤 유튜버인가 봐, 저 사람 뭐 찍나 봐. 그러니까 그런 시선을 받는 게 좀 부끄러울 게 있어서 저는 이제 나가고 다니진 않는데 유일하게 외부에서 촬영했던 일본 갔을 때 일본은 좀 캠코더 문화가 맞아 맞아 네. 일본은 좀 그래도 캠코더 네. 많이 있어. 일본에 갔을 때만 사용을 했었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이제 아 갑자기 생각난 장점? 네, 네. 이거 이게 아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아 이게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 요거를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촬영할 때도 이렇게 나를 네. 찍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전번에 이 영상을 갖고 편집을 했었는데 네. 화질은 그냥 무난하다? 아 맞아요. 네. 무난해서 업무용으로 정말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강의 촬영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원래가 맞아 맞아 그런 용으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강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실 때 트래킹을 잘 하는 편이고 늘 그 자리에 두고 핸드폰만 가져와서 열어서 찍으면 되는 계속 같은 촬영 공간에서 쓸 유튜버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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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서만 하시거나 네. 아니면 어디 고정 피구로 해놓으시고 네, 거기에서만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비님, 나비님은?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쉬운 셋업의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나와봤어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죠? 네, 그냥 손 안에 있는 핸드폰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처음에 선택했었던 거는 샤오미의 이 셀카 삼각봉 삼각대? 삼각대 셀카봉을 처음에 샀어요. 이게 가격대가 제가 알기로 22,000원 정도면은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걸로 그냥 여기다가 네, 폰에 껴서 영상을 시작하게 된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실 수 있고 그렇게 가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무스큐를 사게 된 거죠. 짐벌을. 짐벌을. 네, 아무래도 후방 카메라가 손떨방이 돼요. 그렇죠. 네, 그게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좀 조심만 하면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전면 카메라로 돌렸을 때 그 손떨방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선책으로 생각했었던 게 바로 이 짐벌이었습니다. 요즘 기종은 전면에도 됩니다. 네. 디지털이지만 그렇죠. 아이폰 8이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포맷이 바뀌었잖아요. 아이폰 8로 오면서 HEVC? 네, 그걸로 네. 촬영을 하게 되면은 용량을 많이 안 먹으니까 줄었죠. 조금, 네, 조금 쾌적하게 촬영을 할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찍고 있는 것도 장비를 보여드리는 차원 겸 제가 전에 소개했던 광각 렌즈만 달아서 찍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잖아요. 음성 수음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이크가 꼭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예전 것들이 지금보다 마이크가 좀 안 좋죠. 네. 조금 한 가지 아쉬웠었던 건 있어요. 이건 단점은 아닌데 네, 뭐 4K가 되고 2K가 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DSLR처럼 뭔가 아웃포커싱인 상태에서 촬영이 되는 거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영상미를 얘기하는 거네. 그렇죠. 네. 그게 뒤에를 날려주는 그런 뭔가 멋있는 연출은 핸드폰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그런 기능들이어서 그게 정말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인 거죠. 조금 더 뭔가 전문적인 영상 퀄을 내고 싶을 때. 네네네. 그런 거죠. 그럴 때 아쉽고. 사실 저도 아이폰 7 플러스를 시작했어요. 네. 아이폰 7 플러스를 시작했는데, 위에서 찍은 게 장비가 굉장히 사실 필요해요. 이런 카메라를 만약에 이렇게 찍는다고 치면, 감당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도 사실 묵직하거든요? 버텨줄 뭔가가. 그러니까. 네. 살라면 많이 들어가요, 돈을. 그냥 샀어요, 저는. 진짜 몰라서 더 저렴한 것도 많았는데, 이건 앞자리가 3. 정도. 그러니까 몇십 이상이 기본적으로. 아, 근데, 폰으로 만약에 이렇게 공중에서 매달아 찍게 되면은 그렇죠. 요 잡는 거, 그걸 잡는 손만 있으면 되거든요. 있어요, 맞아요. 잡아라만 하나 사서 쓰면은 하늘을 잡아줘요. 맞아요. 저도 그걸로 반열을 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은 빨래대로 많이 하잖아요. 빨래대, 네,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빨래대 좋아요, 좋아. 진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동성이 있는 거 플러스 장비를 유연하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게 저는 되게 좋았는데 폰이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전화기랑 같이 써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네, 있죠. 네, 그래서 무조건 꼭 비행기 모드로 해놔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꼭 까먹으면 안 오던 전화도 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사운드가 튈 때도 있어요. 아... 노이즈가 낀다든지 비행기 모드로 해야 100% 성능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지금 비행기 모드로 해서 찍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단계 더 의식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항상 뭔가 맞아요. 이게 전화기니까 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일단 GH5라는 파나소닉 기종을 쓰고 있고 아까 캠코드랑 비슷한 이유도 있어요. 그냥 필요할 때 이건 그냥 찍는 용이니까 세팅을 해놓고 레코드만 누르면 됩니다. 맞아요. 그게 좀 좋아요. 아... 용도에 맞는다는 거. 네. 아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또 단점이 생각이 나네요. 어떤 거 단점이요? 아 그... 후면 카메라로 찍으려다 보면은 모니터링이 전혀 안 돼요. 네, 그게 정말 큰 단점인데 모니터링 하는 필름 아, 리모트. 리모트 앱을 깔아서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다 좋은데 달려있는 걸 이길 수 없죠. 얘를 그냥 네. 돌리기만 하면 돌리기만 되는데 하면 네. 저는 이걸 굳이 어플을 켜가지고 얘네들이랑 얘네들을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야 되고 막 보다 보면 끊기고 이게 잘 안 좀 쉽지 않거든요. 달려있는 이 셀프 액정, 네. 카메라가 되는 액정을 이길 수가 이길 없기 때문에 없어요. 이게 정말 엄청난 메리트죠. 네. 물론 외장 모니터 사면 되죠. 제가 그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후지 진짜 좋아해서 후스크라고도 불리거든요. 아~ 네. 근데 아무튼 제가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저는 위에 밀리풋 모니터를 샀어요. 포장했는데 귀찮아요. 그게 안 쓰게 되죠. HDMI를 꽂고 전원 연결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아, 그거 좀 치명적인데? 그러니까 전원은 사실 그냥 이런 거를 연결을 사면 되는데 전원팩? 네, 별도로 구매하지 않으면 이제 보조 배터리나 그런 거 해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딱 확인해놓고 그래 내역을 안 보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유튜브 시작할 때 저는 이 본인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포켓에 포켓 얘기 나중에 하겠지만 요 조그만 액정에다가 16:9로 자기 얼굴이 어느 정도 나온지를 볼 수가 있는데 되게 작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내가 나를 보는 것과 안 보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 맞아, 맞아. 본인 얼굴 나오는 거 정말 중요한 중요해 거. 중요해. 일단 녹화가 되는지 알 수 있어. 맞아요. 맞아요. 중요합니다. 녹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게 일단 크고 그다음에 내 얼굴이 인이 됐다 안 돼. 프레임 인이 됐다 안 됐다를 확인하는 게 너무 커. 진짜 찍어놨는데 여기 이렇게 잘렸으면 진짜 눈물 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A7 Mark III 같은 거 진짜 좋은 카메라잖아요. 그런 거는 스튜디오용 셋업이라고 봐야겠죠. 그쵸. 딱 갖춰진 상태에서 모니터도 다 잘 되고 이렇게 쓰면 너무 좋은데 다방면으로 써야 될 때는 진짜 갖춰져 이렇게 붙박이로 있는 액정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걸 했고 그리고 사실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만족 영역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추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용호수님 뭐 이런 분들은 예쁜 때깔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4K 카메라들은 크롭 팩터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동영상을 딱 찍으면 갑자기 화각이 줄어들어요. 갑자기 줌이 돼요. 레모건 같은 거. 네, 캐논 기종들이 그게 심하죠. 네, 그래서 줌이 확 돼버리니까 왜 이렇게 답답해지지? 이렇게 해서 야외에서는 4K를 못 써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는 사실 영상의 전문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그대로를 얻을 수 있고 이 안에는 그 로그라고 그쵸. 이 파나소닉 기종들은 브이로그라는 모드가 따로 있는데 돈 주고 팔아요. 아
그래요? 아, 그거 몰랐네. 예. 네. 요즘에는 사실 이게 이런 지종들이 나온 지 좀 돼서 그냥 기본을 줘요. 아. 그래서 저도 그냥 기본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내가 돈 주는 건 아니지.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되게 영화 대가 같은 걸 낼 수 있어서. 아. 저는 이거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그 모드가 좋아서 그래서 이걸 쓰고 있고 녹화 시간을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배터리가 생각보다 오래 가고 네. 4K로 찍어도 소니는 열이 나서 중간에 꺼져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1시간 넘게 계속 4K를 틀어놔도 안 꺼져요. 배터리만 있다면 무제한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별매로 AC팩을 팔아요. 여기 메모리 카드도 두 개 꽂을 수 있어서 그냥 주구장창 찍을 수 있어요. 그런 점이 너무 되게 좋은 점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전문 기종은 이런 전문 기능들을 갖추고 있으니까 좋은데 렌즈를 사야 되잖아요. 어. 아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사는 건 둘째치고 네. 비싼 것도 둘째치고 그런 걸 쓰면 무거워지는 아. 이게 안 되잖아요. 맞아 무거워. 아. 좀 무거워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나마 이거는 보급 기종치고 가벼운 편이에요. 그나마 렌즈가 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더 큰 렌즈 달면 사실 한 손으로 들고 브이로그 못하죠. 이것도 거의 스튜디오 셋업에 가깝다고 봐야죠. 내가 자주 하는 게 야외에서 나는 브이로그 할 거냐 아니면은 방에서 리뷰를 할 거다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니까 결국에는 사실 끝도 없는 논쟁이긴 하지만 내용 좋으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내용이 좋으면 사실 모든 걸 승화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다 보면은 자기 만족 영역과 끝없는 호기심이 생기기 네, 때문에 그냥. 워낙 재밌는 장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요 포켓 추천해요? 네, 저는 굉장히 좋고 전시회를 가거나 상점 가서 이것저것 물건 보여주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런 거 찍을 때 굉장히 좋고 나도 관심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작은 데다가 잘 나와서 네. 그러니까 조금 관심 가더라고요. 네, 이게 휴대폰이 메인인 분들께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저는 세컨드 카메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브이로그 위주로 찍으시는 분들께는 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휴대폰은 브이로그 찍기에는 또 전화 오고 뭐 다른 거 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는 되게 네, 아 지금은 아이폰 8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폰 8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질은 4K입니다. 네, 지금은 아이폰 10X 맥스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폰 10X 맥스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질은 동일하게 4K입니다. 네, 지금은 소니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니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는데 뒤에 차가 지나가네요. 네. 자, 다음에 네, 지나가고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오즈모 포켓. 오즈모 포켓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오즈모 포켓 포켓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GH5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화질은 동일하게 4K입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만큼 중요한 게 소리예요. 네. 네. 이게 어렵죠? 네. 이거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